웹툰이 저에게 직업으로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 합니다. 그런데 서른을 코앞에 둔 지금에 와서 다른 걸 하자니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마음이 큽니다. 안 맞는 걸 참고 꾸역꾸역 해나가는 게 맞는 걸까요? 이종범의 핫팩 포인트. 일단은 이제 직업으로서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그냥 힘들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해상도가 높은 표현이죠. 나는 만화를 그리고 싶지만 취미로 그리는 것과 직업으로 그리는 것을 스스로 구분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고요. 직업으로까지 그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요즘 힘든 상태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것 같아요. 아무튼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제가 어떤 루트로 만화가가 되는지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만화 외길을 부르짖고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쭉 노력해온 사람이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를 꿈꾸고 준비를 하다가 정작 성인이 된 이후에는 만화가가 아닌 쪽의 직업을 더 먼저 가졌고, 다른 직업들을 몇개 거쳐 가다가 다시 만화가 데뷔 준비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예전 영상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잠깐 도망쳐본 사람, 만화로부터 떨어져 나가본 사람, 만화를 포기해본 사람이 돌아왔을 때 훨씬 더 강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뭐 다른 길을 택했는데 거기로 쭉쭉 잘 되면 그거 자체로도 좋은 일이지만, 다른 걸 택해 봤을 때좀더 객관적으로 나와 만화의 관계, 만화를 직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현절무 작가님도 지금 내로라 하는 기성 작가님이시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만화가 지망생으로서 직업 작가의 길을 준비하는 와중에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직업으로서 다른 걸 택해 보는 경험, 다른 걸 준비해서 그쪽으로 직업을 택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잘 됐건 못 됐건 만화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은 반드시 쌓이게 되거든요. 다른 길로 가도.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늘 만화만 그렸던 전공생들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생기고요. 못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서 돈잘 벌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데뷔 준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면 이걸 알게 됩니다. 다 비슷하구나. 직업으로 하기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건다 비슷하구나. 겁나 빡세구나. 이거를 좀 알게 돼요. 반대로 생각보다 수월하다는 걸 느낀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조금 더 지금 수월한 쪽 직업을 하는 데에 뭔가 좀더 걸맞는 뭐가 갖고 있구나. 혹은 작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작은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결론을 말하면 저는 나는 그냥 만화가 좋아. 만화가가 내 꿈이었어. 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꺾이면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 더 오픈마인드로, 만화는 좋은데 직업으로 그리는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다른 일을 직업으로 삼아 볼까? 만화는 계속 그리되, 이런 식으로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훨씬 더 강해지는 걸 많이 봅니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해서 그걸 작가 생활에 쏟아붓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저도 그랬고, 현절무 작가님도 그러셨다고 하지만 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웹툰 작가 쪽에는 웹툰 작가가 첫사랑이자 끝사랑인 경우가 많이 없어요.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보다가 결국 정착한 사람 같이 약간 웹툰 작가 쪽으로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리님도 강사 등 여러 쪽으로 다니다가 마흔 다 돼가서 다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실리님도 계시고요. 그죠? 상체리님도 지금 보시면은 웹툰은 뭐 투잡을 하는 식으로 수익 만드는 용으로 웹툰은 좀안 그릴 뿐이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동시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른 일을 직업적으로 준비해 봤다가 돌아오시는 것도 당연히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마카롱레모님도 만화과 졸업생이신데 아직도 웹툰을 그리고 있는 동기는 손에 꼽을 만큼 몇이 없다. 심지어 저는 작가 데뷔율이 되게 높다고 알려져 있는 청강대에서 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졸업생들 중에서 전혀 다른 루트로 커리어를 쌓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채팅창에 보시면은 뭐제 얘기보다 중요한 거는 나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게 약간 제일 재밌는 건데, 실제로 어려운 어떤 과제나 이 미션들이 조금 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데도 이상하게 아, 이 사람들 전부 다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왜 이상하게 다시 또 할만해지나 모르겠어. 사람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해결된 게 없는데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었어라는 걸좀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면 약간 으쌰으쌰 하게 되는 게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만화 즐겁게 그리는 게 좋고 만화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이유는, 너무 만화에 모든 걸 걸어서 만화를 미워하게 되는 게 정말 안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작가로 데뷔하는 과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울면서 통과해야 되는 어떤 동굴 기간이 있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내가 진짜로 약간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싶고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힘들다 느끼는 어쩔 수 없는 그 구간이 반드시 있기는 해요. 어떤 분은 운 좋게 그 부분을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짧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아다리가 좀 안 맞으면 그 구간을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 구간이 아예 없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인지 아닌지는 내가 몰라요. 지금 그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를 악물고 한번 뚫고 나가보는 경험이 한번 이상은 반드시 필요하긴 하는데 그게 지금이냐 아니냐 그건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업계를 돌다 왔을 때 데뷔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지나가는 그 구간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뚫고 갈 수 있었어요. 그게 저의 경험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돈을 벌어보는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데뷔 준비 기간 동안에 가장 악독한 구간을 남들보다 조금 더 그렇게 죽을만 하진 않는데 라는 느낌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장점은 저에겐 있었습니다. 언어키님도 이제 그 구간 같긴 한데 지하실이 있을 것 같다.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죠. 저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지금 명확히 기억나는 1년 정도 구간이 있었어요. 그 1년은 정말 고독하고 춥고 무섭고 불안하고 허리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금방 꺾일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이 꺾이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동료들 덕분이긴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토크리님이 여기 채팅창 보고 좀 에너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다른 거 하고 와도 그릴 사람은 또 그리게 됩니다. 갔다 와도 된다. 멀어지는 게 오히려 좋을 때도 있다. 포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결국 뚫고 가야 되는 기간은 한 번은 있는데 그게 지금인지 나중일지는 모른다. 이 정도. 야, 말하고 나니까 하나만 한 얘기네요. 진짜로. 응원이라도 됐기를 바랍니다.